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3.6배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병원을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원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병원과 의료진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합니다. 적절하게 치료받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44명이지만 충북은 58명, 서울 강남구는 29명에 그쳤지만 경북 영양군은 107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공공의료를 책임질 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하면 공공병원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권역과 지역별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부족한 지역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취약지인 농어촌에서 진료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도 손질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도착 시간을 현재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 인력도 직접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 남원에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되 의사 면허를 딴 뒤엔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전망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2022년 3월까지 설립하여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핵심 공공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 의대 입학 때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공중보건 장학 제도도 부활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